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송요석 인사드립니다. 우리 PM을 만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제품이 누가 소개해서 먹었더니 좋아서 꾸준히 계속 먹는 이런 분들이 70% 이상이 되시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돈 된다 하면 일단 따라가. 예, 그러다가 어디로 풍덩 빠지더라고. 근데 PM은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타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한 달 후면 이제 월 1000만 원을 받는 예,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벤츠가 예, 다음 달까지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 PM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는데 7,8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 성공이 눈앞에 예, 월천대 우리나라 국민 1.5% 안에 들어가는 예, 거기에 예, 월천대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야. 예, 곧 이제 다음 달이 그렇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PM을 만났어요. 근데 PM을 알아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고 대단한 제품이에요. 자, 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을 벌고 있어 다른 데서 예, 근데 PM을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 절대 안 들어오죠. 예, 100만원, 200만원만 받아도 이걸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만나서 한 잔 액티를 한 잔 마셔보니까 반응이 쫙 오는 게 오, 이거 대단한 식품이다 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정말 대단한 회사. 그때 당시 이제 25년 된 회사에 세계 특허받고 인증받은 게 63가지나 있고 또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원 독일 PM 인터내셔널인 회사인데 바로 이웃나라 옆나라 룩셈부르크의 정부 기관 과학기술원에서 50% 지분을 투자해서 룩셈부르크의 이 회사가 진출을 해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250명의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특허를 받아내고 하는 이런 회사 신용등급을 보니까 우리나라 S대기업보다도 한 단계가 더 위에 트리플A 거기까지 이제 다 좋아. 근데 회사가 만들어진 제가 이게 뭐 1, 2년, 2, 3년, 5년 미만 됐으면 아직 이런 제품들이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거시기 해요. 그런데 완벽해. 25년 청년이야. 이거는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는 이런 회사예요. 지금 당장 지난달에 720만 원 수입을 받고 이달에도 그거 이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 천을 무조건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충 걸쳐놓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거 받는 데까지 받고 이렇게 그런 마음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 그런데 그거를 밤에 결정을 딱 했어요. 이걸 내려놓고 새로 이걸 시작하자 해서 한 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만 며칠 있다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전화기 자체를 바꿔버렸어. 없애버렸어. 번호를.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 그쪽에 있던 분 한 명만 따라왔는데 그분이 3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월 1억 받는 챔피언에 지금 올라가요. 거기까지 지금 됐어요. 그리고 광주에 그 투석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지금 이제 53년생이시니까 나이가 꽤 되잖아요. 근데 2년 전에 2019년도 1월 달에 광주를 가서 이 액티를 한 잔 타드렸는데 안 마시더라. 그런 경우 있죠. 일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뭐 아는 사이니까 가면 오토십도 해주고 잘하면
풀세트까지 해줄 거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어쩌다 거기까지 갔어. 뭐, 예,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또 오면 되겠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가야 돼, 안 돼, 안 가야 돼. 다음에 또 찾아가야 될까? 그만, 아유, 다시는 뭐 쳐다도 안 봐. 예. 예. 그쪽 방향으로 오줌 누르다고 돌려버려야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2주 있다가. 근데 그때 또 안 마시네. 그래서, 아, 그래, 남자는 삼세판이야. 세 번은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서 또 2주 있다가 가는 길에 들렸어요. 근데도 안 마셔. 그래서 오기가 생기네. 그분이 뭐 일을 잘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37kg 빼말라가지고 얼굴이 까맣고 이렇게 시커멓고 삶을 포기하고 저녁에 잠자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독일서 어떤 뭐 식품이 좋은 게 왔다는데 예, 이게 눈에 이게 들어오질 않지. 그러니까 마실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일을 잘하는 리더냐? 네트워크도 해보시다는 분. 간호사 출신으로 요 충남 서천에서 고향이 서천인데 광주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시집을 가서 간호사로 몇십 년 있고 얻은 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투석을 현재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성당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그 신장 이식 신청을 해놨는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예, 신장 이식하면 살잖아. 예. 그렇게 해서 좋아서 갔는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을 맞았어요. 뭐 37kg 수술을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삶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가서 이걸 타주니 이게 들어오냐고. 또 멀리서 왔으니까 그냥 아는 사이니까 나오라고 하면 또 집 앞에서 커피숍으로 나오라니까 뭐 그건 이제 나오는 건 또 잘 나오셔요.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마실 때까지 하자고 계속 이제 찾아갔죠. 근데 어느 날 타드렸더니 딱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오늘이 열 번째예요. 열 번째라는 거. 나는 몇 번인가 네 번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마실 때까지 가본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 번째라 하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분 뭐 일을 일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먹고 건강 좋아지시라고. 투석은 뭐 하는 건 하더라도 다른 데라도 좋아질까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데 2시에 세미나도 있고 뭐 미팅 가야 될 그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가방에 있는 거 액티하고 파워리스 뭐 한 일곱 여덟 개 있는 거 그냥 다 주고 왔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드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 반에 전화가 와서 아, 또 환자가 이거 먹고 뭐가 또 이상이 생겼나 하고 조심스럽게 또 전화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반가운 소리로 막 사장님 나 그거 주문해도 이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두 달 먹고 났는데 이분이 혈색이 돌고 얼굴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변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아파트 이런 분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이렇게 좋아졌냐 이거를 아주 가지고 다니시죠. 그래서 백에서 여기 꺼내갖고 나 요거 독일 주스 이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줘 뭐 너도 사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왜 혼자 몰래 먹어 진작 얘기 좀 해주지. 아니 뭐 언제 물어봤어야 얘기를 해주지. 이래 가면서 이분이 한 게 일주일 만에 IMM을 가셨어요. 이 네트워크 해보지도 않은 분이 그 지금 70 하나 되셨죠 이제 70인가 53년생이니까 계산이 70이 정도 됐죠. 그 2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한 뭐 열 몇 명이 이제 이렇게 쭉 드시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분들을, 예, 그때 뭐 센터도 없고 할 테니까 그분들을 사장님 거실로, 아파트로 좀 모셔라.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제가 갈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거실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제품 설명 팍 해주고 이거 타서 먹는 방법 다 일러주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네트워크를 해봤던 일꾼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와. 물어보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끝나고 한 시간 동안 다시 또 마케팅 설명 다 해서 했더니 그분이 첫 달에 EVP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여기 MMMM 하니까 EVP가 같이 됐어. 두 번째 달에. 그 다음 달에 그분이 EVP 유지하고 또 두 번째 라인에서 예, 또 좀 많이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PT를 가시더라고. 3개월 만에. 그 다음 달에 SP 가고. 지금 현재 그분이 PP 예, 5천만 원 이상 받고 있죠. 예, 그 밑에 한 10대 정도에서 예, 서울에 예, 또 CL이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챔피언 그룹으로 예, 뭐 SCL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5월 달이면 SCL 서울에서 또 나와요. 그 사람 산하에서 예. 거기에 두 번째 줄기가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10번을 찾아가서 이걸 안 먹였으면 우리 못 만났어. 예. 예. 자, 이렇게 한 사람 124,960원 오토십. 예, 이거 정말 우리가 오토십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회장님이 예, 마케팅의 철학이 오토십과 IMM, VP 여기에 맞춰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PT, 뭐 챔피언 뭐 이거는 그냥 밀려서 가는 거지. 아, 내가 SCL 가야지. 이게 아니야. 예, 지금 현재 예, 주변 분들 오토십 먹는 분들이 한 열댓 명 된다 그러면 그냥 세 번째 예, SM 예, 이렇게 직급이 예, 저절로 돼요. 뭐 IMM 하면은 이제 만 포인트 매출액 한 1200만 원 정도 되면 예, 80에서 150만 원 사이 예, 매달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토십 회원 수가 얼마만큼 늘려놨느냐? 먹는 분들이 한 50명, 40-50명 있으면 예, 거의 IMM은 유지하더라고요. 50에서 한 55명 정도 있으면. 자, 그리고 내가 이제 IMM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뭐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추천하신 분들 IMM 두 명 만드는 이게 사업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예, IMM 두 명 만드는 거, 예, 그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나는 VP가 돼 있어요. IMM만 돼도 11, 12, 1, 2 IMM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 예, 이달하고 다음 달 잘 유지하시면은 올 6월 달에 유럽 2개국 여행을 가요. 타 회사에서 최고 직급자들한테 예, 보내주는 여행을 여기는 IMM에 맞춰놨어요. 이게 너무 잘한 거예요. 예, 보통 뭐 여기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가까운 데 예, 보내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기본 11시간 반,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유럽 2개국 여행을 하고 예, 독일 본사에서 하는 행사 예, 하루 참여하고 선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를 내 파트너들이 몇 명이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그 다녀오고 나서는 사업의 속도가 급물살을 타. 예,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11번을 회사에서 이제 여행을 11번을 갔다 왔거든요. 21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화하면 아, 또 외국이에요? 급장 맨날 외국만 있고 이거 사업 어떻게 하라고 이런 소리를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예. 자,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그러고 있어요. 외국을 많이 파트너들 모시고 갔다 와오면 예, 사업의 속도는 더 이제 예,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예, 부모 자녀들이 예,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이 남편이 예, 아내가 보내주지 않아도 PM에서는 예, 세계 여행 마음껏 누리시라고 예, 그 직급별로 해서 VP만 돼도 1년에 3번을 여행을 가니까 3월 달에 가는 월드투어가 최고 좋은 여행이에요. 예, 10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죠. 우리 브라질 2019년도 3월 5일 브라질을 가는데 예, 27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4시간 환승하는 거 빼면 23시간 꼬박 비행기를 타는데도 해봐야 여기 뭐 동남아 뭐 서너 시간 가는 거 이런 거 타다가 거기 가니까 정말 멀긴 멀어요. 자, 그런데 교육 한 시간이 없어요. 이런 뭐 설명에 하는 시간이 없어. 그냥 VP 가는데 대단한 직급으로 여기 회사에서는. 그래서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이거야. 밥 먹는 데만 2시간 반. 한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온갖 나라 요리를 다 해서 첫날만 여기 있는 거 맛있는 거 좀 먹고 다른 거 하나도 못 먹고 이제 두 번째부터 골고루 조금씩 먹으니까 그래도 골고루 맛을 좀 봤죠. 자, 식사 시간만 2시간 반 얘기하면서 뭐 바로 앞에가 수영장, 바로 앞에가 또 해수욕장 뭐 이러니까 운동도 하고 쉬었다가 놀면서 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시내 관광 뭐 예수 십자가상 있는데 리오데자네이로 이제 이런데 여행하고 그렇게 여행을 힐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여행이 VP한테 자격을 줘서 3월 달에 여행이 회사가 월드 투어를 보내주는데 이번에 이제 자격 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5월 달에 5월 2일인가 5월 4일 마이애미로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6월 달 IMM 이상들 유럽 2개국 여행, 프랑스, 이태리, 뭐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한 개국 나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2개국 구경하고 하루 회사 행사에 참여해서 오고 내년이 이제 30주년 행사인데 이 액티바이즈가 아마 30%를 좀 더 크게 많이 담아서 거기 가서 같은 가격에 아마 사올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큰 통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꽉 채워서 30%가 아마 그러면 이거 더 큰 통일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아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50통 사갖고 와서 사업을 이거 타주면서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그깟 놈은 39,000원짜리 갖고 무언 돈을 벌라고 그걸 시작을 하냐고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130, 1300, 뭐 1억 3천 이런 돈을 땡겨야 그래도 뭐 10% 20% 수당이 좀 크지. 이게 다 남아도 39,000원인데 그거 갖고 되냐. 이거 12만 4천원, 그렇게 줘면 내가 그냥 사먹을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실패를 하고 들어와서 우리 사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금액이 적어서 독일서 만들었는데 이 식품이 뭐 중국산이야. 동남아 거야. 저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독일 거야. 독일산. 독일제. 그러면 50%를 먹고 들어가. 다 알아줘요. 일단 사람들이. 뭐든지 독일제 하면은 자동차가 됐든 뭐 주방용품이든 뭐든지 다 튼튼하고 오래 쓰고 좋다는 것도 다 알아요. 특히 식품도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기가 쉬웠던 거고 자, 저는 이걸 처음에 39,000원, 124,000원, 뭐 31,200원 이렇게 금액이 적길래 그런데 먹어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잖아. 이래서 아 이거는 처음에는 좀 속도가 안 나고 더디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수입이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딱 판단을 했어요. 이 KT 공중전화 전에 뭐 20원, 40원, 뭐 50원, 100원 이렇게 쓰잖아요. 전 국민들이 쓰고 또 전화기 집에 다 전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매달 쓰니까 그 돈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KT라는 공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해태나 롯데그룹 이런 데도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 이런 껌 팔아서 큰 기업으로 가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 타고 뭐 어디 가려면 터미널 가서 껌 사서 씹고 다 옛날에 그렇게 다 했죠. 씹고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적은 금액 주머니 있는 잔돈으로 해서 사서 씹고 버리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이런 내구재 같으면 이게 하나 사면은 뭐 5년, 10년, 막 20년 쓰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껌이라든지 우리 주스 타서 마시면 예, 금방 또 떨어지네. 예,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이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첫 달을 해봤더니 뭐 5만 8천 원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예, 지금 7,8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버리고 여기 와서 하니까 예, 그 몇만 원 그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는 됐구나. 그리고서 예, 정말 열심히 예, 했어요. 그랬더니 첫 달에 IMM 직급만 간 거예요. 수당은 뭐 일대 수당밖에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달 또 두 번째 주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VP가 가잖아요. 세 번째 달 세 번째 주를 완성을 하니까 PT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이제 또 3개월이 지나니까 SP가 가지고 또 3개월이 지나니까 후원을 세 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GP 그리고 4개월을 더해서 예, PP 예, 그리고 22개월 만에 이제 예, 챔피언 그리고 또 10개월을 더해서 예, 실버 챔피언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사가 생겨서 대한민국 지사 소속으로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제일 높은 직급의 제일 큰 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3만 9천 원, 뭐 12만 4천 원 이런 매출로 인해서 우리 코스모스 그룹 전체 매출이 지난달에도 이제 68억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예,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데 우리 이렇게 또 좋은 우리 전주의 리더님들 예, 좋은 사무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모시고 참석만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성공은 하려면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놓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 좋은 식품 예, 우리 식탁에서 부족한 반찬 대신 이것을 평생 나는 먹어야 되겠다. 예,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 이 식품을 전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목표와 사명감으로 건강의 전수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급은 이건 밀려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뭐 SP가 돼야지 뭐 PP가 돼야지 이걸 쳐다를 안 봤어요. 저는. 정말 내가 추천했던 이분 산하들 열심히 후원해서 그분들 성공시키면 파이프라인이 길게 해서 내려가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작은 수입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쉬지 않고 올라오겠다 그 생각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일본 그룹도 있지만 회장님이 최고로 한국에 신경 쓰는 건 한국 지사 소속에 제 그룹 산하를 또 제일 신경을 쓰신다고 이렇게 이제 어제도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사랑하시는 거고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신규 사업자. 예. 이달에 새로운 신규 팀 파트너 이런 분들을 이달에 신규가 몇 명이냐 이걸 제일 또 중요시하더라고요. 우리 코스모스 그룹도 매달 2,700명 정도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2,750명, 2,800명 이렇게 신규가 계속 팀 파트너가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사업이 뭐 12만 4천 원 오토십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뭐 어디 가서 좋은 제품 사도 보약을 사 먹어도 한약을 사도 몇십만 원인데 12만 4천 원 가지고 큰 돈을 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P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는 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먹는 소비자에 불과해. 그런데 우리 PM 인터내셔널은 12만 4,960원이라는 오토십 한 달치만 결제하면 3개월치 제품을 미리 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고 우리 후불제잖아. 외상은 뭐도 잡아먹어요? 예? 소도 잡아먹는 우리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가 한도가 15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12만 4,960원 있으면 오토십 팀 파트너 등록해서 소개해서 이러면 예, 수당이 올라오잖아. 매달 월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장점이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속도는
오토십을 몇 명 내 산하에 있느냐. 내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후원해서 오토십 회원을 많이 늘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 사업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더라고요. 매출을 막 많이, 이건 소용없어요. 일단은 오토십 회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거.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직대 파트너 사장님들을 첫 번째는 IMM을 먼저 보내는 거. 예. 그럼 VP가 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그 방법을 한 단계, 두 단계만 내려가면 그냥 PT예요. 예. 그러니까 PT 가는 거 어렵지만, 뭐 매출 그래봐야 뭐 1억 2천이잖아요. 산하에. 예,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걸 내가 하려면 못해. 아, 뭐 펀드 하는 사람이야 뭐 1억 3천, 뭐 3억 9천도 한 방에 하지만, 우리는 돈 있다고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오토시 먹는 사람들 꾸준히 늘려가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보를 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먹게 되는데, 그 스폰서 있잖아, 스폰서 사장님들, 예, 업라인 함께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들을 뭐 지금 77세 되신 분이 SP가 돼가지고 예, 한 1,600만 원 지금 받고 계셔요. 그분은 예, 돈이 없느냐? 예, 뭐 논노 패션 여성분인데, 논노 패션도 했었고 이제 대학교 뭐 책상 납품도 하고 했던 사업가인데, 이걸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이분이 한 잔 마셔보더니 막 신경을,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머릿속이 막 뭐 겨자 먹은 것 같고 뭐 슬금슬금 벌레 겨가는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 그거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이게 이제 독일 PM 식품이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큰 돈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사업 비전을 본 거예요. 지금도 K7 우리 PM 마크 다 붙이고요. 77세 여성분이 통영으로 해서 뭐 어디로 영동으로 지방도 그렇게 잘 다니셔요. 막 혼자 오산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앞으로 아들한테 해준 거 말고 자기 앞으로 받은 땅이 두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다 그 이전 상속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 공시 지가만 33억이에요. 그 사람 앞으로 받은 게. 돈은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못 다 쓸 뿐인데, 3월 달이나 5월 달까지 GP를 목표로 이렇게 뛰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이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한 55세, 60세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이후에 100세 시대면 40년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PM식품을 먹으면 120세까지 산대. 건강하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모토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100세든 120세든 사는 데까지 사는데, 여러분들이 큰 질병이 올 걸 미리 다 예방하고 막아주고 우리 식품 먹고 건강해지고 점점 더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1년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해보면 신체 나이, 혈액, 혈관 나이가 10년이 젊게 나오는 이런 통계가 지금 29년 전 세계 PM 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몰라봐. 진짜 몰라본다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게 PM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식품 이게 저 천연이잖아요. 화학성분 같으면 이거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싸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다 배출이 되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식품 드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실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IMM 다 되고 VP 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씩 세계여행 함께 다 가면, 전주에서 버스 막 한 두 대씩 해가지고 인천공항 가서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전주를 다 초토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PM의 원년이 될 거예요, 이제. 예, 성공의 원년이 여러분들 되실 거기 때문에 스폰서님들 존경하면서 함께 예, 여기서 큰 꿈을 예, 펼치는 예,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